왜 뺏어요? 남의 주스? 그래요. 내가 먼저 마시려는데 그쪽이 채찍었잖아요. 얼굴이 참 두꺼우시네. 어? 아침부터 남의 주스를 두 병이나 까잡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뭔 소리야? 낯설하셨어? 웃겨 정말. 이게 왜 그쪽 거예요? 뭐 주스에 이름이라도 써놨어요? 네. 봐봐. 밝을 영, 기쁠 희, 영희. 지금 이 상황 전혀 밝고 기쁘지가 않네. 어? 난 못 봤는데. 너 오늘 들어온 신입이지? 그런데요? 아주 첫날부터 남의 음식에 손이나 대고 이거 내가 일을 한번 크게 벌려봐. 이거 경찰 불러. 아 그쪽 건지 모르고 마셨어요. 아, 난 관리인이 마시라고 냉장고에 넣어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. 호텔처럼 나중에 계산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. 호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주변을 둘러봐. 어? 무슨 뭐 브런치 먹을 분위기가 되니 지금 이게? 어? 뭐 이런 도라이 같은 게 고시원에 들어왔어. 도라이? 왜 욕은 하고 그래요? 내가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지. 도라이는 욕이 아니야. 더 심한 욕을 내가 해줘. 아니, 무슨 일이에요? 내가 모르고 실수로 자기 주스 좀 마셨다고 저 언니가 나한테 도라이라고 욕하고 막 눈 이렇게 흘리면서 못되게 굴었어요.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실수한 건데 함부로 욕하시는 거 아니죠? 잠깐만 총무님 봐봐 쟤랑 나중에 누가 언니야? 어? 초면에 저건 아니지? 저 여가도 말을 해 내 돈을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딴을 좀 하시라고. 누가 언니야? 아니 고시원이 호텔입니까? 냉장고에 있는 거 함부로 꺼내 먹으면 어떡합니까? 모를 수도 있죠 뭐. 아니 주방에 주의사항 잔뜩 써서 붙여놨는데 그걸 실수하면 어떡합니까? 여긴 팀장님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얼른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요. 말했잖아요. 석 달째 고시원비 미리 다 내서 갈 수가 없다고요.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집으로 가요. 강태형 씨.